정책위 부분은 재검토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관영, 추승용, 이태규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변태기는 친한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과 국민의 여망을 잘 받들 수 있는 탕평 선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당무위원회 갑작스런 소집 근거를 보니까 아까 박주현 최고 말씀처럼 정상적인 최고위원회 의결이 아니고 당헌 25조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한 것 같아요. 네, 과연 긴급한 현안이 안철수 대표 자신 말고 무슨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헌 3조 위반이에요. 뭔 소리냐? 당헌 3조 국민의당 운영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당은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반민주적 운영이잖아요. 반민주적. 소통을 일상화하는 개방형 불법 정당을 지향한다. 제3조 5항 국민의당은 어떠한 형태의 패권 및 특권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게 패권 아니고 뭐예요? 아니 당헌 3조 4항 5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당행위입니다. 반당행위. 반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의 이름으로 당무위원회 취소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헌 3조 위반이잖아요. 국민의당은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의결도 없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해서 열었다. 긴급한 현안이 뭐예요? 안철수 대표는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 취소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비공개 전원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 본부가 도라산역과 남북 출입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긴급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부질없는 반민주적 합당 분란이 아니라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개성공단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반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 중단돼버렸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의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의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평화주의 노선. 정부 여당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정부 여당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느냐. 첫째,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선 평창에 집중하고 북핵 문제, 한미공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논의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선순위로 끄집어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전자,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당사자 지위,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개성공단 문제는 시금석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것을 워싱턴 눈치 보고 또 전체적인 이 흐름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 제재의 개성공단이 원래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절규한 것은 왜 우리를 우리에게 불명예를 씌웠느냐. 개성공단에 들어간 임금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됐다는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오명으로 불명예를 입었다. 이것을 씻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 근거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지는 먹칠을 해놓고 개성공단이 WMD로 전용된 것처럼 해놓고 근거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다음 날도 개성공단은 출근했습니다.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도 북한 핵 문제와 개성공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닫아버린 이 개성공단, 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에 자신들의 재산인 설비와 장비, 공장을 가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성 방문을 즉각 허용하고 북한과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방북 신청 접수도 받지 않았는데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접수는 받고 결정하지 않는, 통일부는 청와대 지시 기다리고 청와대는 부물주물하고, 그리고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주도해라, 워싱턴을 설득해라, 한 가지 일화만 덧붙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열 때 미국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개성공단이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 사업이면서 동시에 군사안보 전략 사업이다. 조목조목 설득했습니다. 담판했습니다. 이 담판이 통했습니다. 미국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워싱턴의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워싱턴을 설득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구실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대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업주들의 방북 허용에 대해서 여당이 목소리 내야 합니다. 여당이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도 나서서 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의 기회에 이 개성공단 문제를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강령과 정책에,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구현,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에 계승 발전, 이게 강령에 못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철저하게 강령을 유린했습니다. 강령 위반입니다. 반당 행위입니다. 당무회의 소집도 반당 행위요. 반북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반당적입니다. 또 홍준표, 유승민과 궤를 같이 해서 반공 보수 정당과 같이 지금이 개성공단 얘기할 때냐? 이런 류의 냉전적 사고를 즉각 걷어치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 의총에도 나오지 못하는 당대표를 가진 불행한 정당이 됐습니다. 신속하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당무회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헌 3조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